좋아 좋아 그래 좋아 좋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잠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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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잡을 거 로봇이 뭔가 일을 인간을 대신한다기보다는 로봇 자체의 어떤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좀 특별함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참여하시게 된 동기 가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 싱그립 홍봉욱적입니다. 싱그립은 전동 그리퍼를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이고요. 우리 그 싱그립에 대한 기술력을 좀 홍보하고 싶어서 이번에 어떻게든 그 로봇팔을 꼭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동기는 이제 회사에서 그 AI 엔지니어로 소프트웨어 쪽 일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밥을 굶을 수도 있겠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마지막 버스를 놓칠 수도 있겠다. 네, 버스 탑승했습니다. 안 돼. 아, 아니 아니야 나살 덜 끼웠어요. 아까 살았어 오빠. 아이고 어떻게 붙일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들이랑 팀 이뤄서 좀 새로운 작업들을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제 랩실에 있는 대학원 친구들 데리러 오려고 했는데 네. 살짝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버리고 나왔다? 우여곤 얘기했는데 안 왔어요. 팀명 여쭤보고 싶은데 인공지능 선풍기로 하겠습니다. 칭받는 AI 같다고 하시는 제품들 있잖아요. 강화학습 선풍기라 AI 스팀도 있고 AI 콤보도 있는데 그런 느낌 First 3 seconds was God, we got the team name is called Robotica. So I asked ChatGPT the what's creative name is Robotica. Yeah, yeah. 움직이는 순간부터 레코드하고 내가 어제 그거 물어봤는데 그게 기능이 없네. 사탕 줘 하면 사탕 주게 하는 거 하고 있어요. 사탕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빨간 사탕 줘, 파란 사탕 줘. 그쵸. 사탕을 꺼내서 거기 넣는 것까지가 액션이에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저희는 목표는 로봇 이용해서 간단한 작업을 하되 가벼운 모델을 노트북에서 돌려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 로봇에서 제공하는 모델 말고 다른 모델을 좀 데이터셋 모으다가 부서져가지고 내일 출원할 때는 새 거 껴가지고 부서진 게 부서진다. 이게 제대로 제너럴레이제이션이 되려면은 적어도 이 제 순서와 로봇 앞에 있는 이 블럭의 순서가 달라야 하고 색깔을 통해서 내가 집은 색깔을 인지하고 그걸 따라한다는 이 개념을 배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 10시에 저희 뜨거워 햄버거 꽃배기? 꽃배기 주문 받았습니다. 와, 잘했네요. 잡았어. 나주돌이 나면은 지금 그런데. 소리가 듣기 싫으면 그냥 폐기할 거고요. 그냥 좀 듣기 좋다 그러면 합격. 합격을.
좋은 자리에서 쉬고 계십니까? 네,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네, 어디까지 하셨어요? 지금 트레이닝,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휴, 나름 준비 많이 하셨네. 실에다가 까먹고. 잠 잡았어. 잡는데?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이 정도였으면 안 돼? 어? 잡는데? 또 죽어버려. 나 이거 너무 웃겨. 아이디어로 승부 보십니까? 아이디어로 승부 봅니다. 시원해요? 춥습니다. 추워요. 아, 추워요? 헬로. My name is Mr. Ha from Singrip. Our demo is, as you know, Korean famous drama, Squid Game, Lullabop version. Study. Recording episode on. Color. Red. Let's go to the red. Be good. Good. Okay. Great. Okay. Oh. Blue one. You can be okay, perfect. Blue one. Let's go. Not that. Blue. No. You can do it. Okay. Yeah. One more time. Okay. It's perfect. Cool. Thank you. Take a candy from drawer, and we trained three act model. Okay, let's start the demo. Wow. 깔끔하게 나왔어. Grab it. Yeah. Bye. 아니, 여기 있던 김밥 다 먹었어요. 뒤로 당겨야 돼. 오른쪽 올려. 가서 좀 쉬고 와야 돼. 쉬고 오려고.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이걸 내가 왜 호스팅했냐라는 거 다시 되돌아 봤을 때, 그 로봇이란 게 뭔가 그냥 거대한 자본이 있는 회사들만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허깅 페이스에서 르로봇 플랫폼하고 오픈소스 로봇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할만하겠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로봇을 9시부터 조립을 하고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러니까 텔레오퍼레이션 하면서 데이터셋을 막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고 구동하는 경험까지 모두 하고 갔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정말 이거 호스팅 해보기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싱그립이 그리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상품용 그리퍼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행사를 위해서. 카메라가 저희 카메라입니다. 로봇 할 때 카메라가 크면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게 다 소형으로. 맞습니다. 작품용 그리퍼가 그리퍼용 카메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퓨전 폴리시를 좀 개선했던 그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특징으로는 원래 뭐 디노징 과정 여러 번 하는데 속도가 느린 것을 싱글 스텝만으로 디노징 가능한 모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퍼런스 속도는 한 50배 정도 더 빠를 겁니다. 디퓨전 모델보다요. 하지만 성능은 이제 좀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먼저 액트 모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CP 모델을 하는 걸 새롭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렇게까지 새로는 거의 안 모았었고. 3개의 서랍에서 각 색깔별 사탕을 집는 거를 이제 태스크로 잡았는데요.
하나를 잡고 넣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터 연결되는 스크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손상이 가다 보니까 뭔가 오전에는 그래도 잘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헐거워진다거나 아니면 스크류가 파손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하드웨어적인 이슈를 봤었고요. 저희는 프롬프트마다 블루 어느 포지션에 있는 어느 색깔의 그 볼을 집어서 같은 색깔에 넣어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렇게 VLA 모델이 실제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근데 못 잡을 수 있어요. 모서리는 여기 컬러에는 그린 그리고 포지션에는 탑 레프트 들어갈 거고 여기는 그린이 들어갈 것 같아요. Pick a green ball from top left and place it the green plate. 오오오 잡아라. 못 잡는다. 잡는 것 빼고 다 돼요. 잡는 것 빼고 다 돼요. 어쨌든 하나의 모델이 텍스트로 들어가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네. 네. 일단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빨간색이거나 아니면은 화려한 색에 따라서 태스크 두 가지를 이제 줬어요. 오, 잘한다, 안 된다. 와, 근데 진짜 그리퍼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안정적이다. 네, 저희는 둘 다 이제 로보틱스 쪽을 완전 처음이라 가지고 여기 와서 조립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조립만 하고 가도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만들어져서 뭘 하면 우리가 이걸로 이제 프로젝트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절실한 걸 만들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팬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 최대한 저희를 이렇게 따라오도록 좀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막 엄청 잘 따라오지는 않고요.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게 가능하고 네, 너무 잘했습니다. 이전 팀처럼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뭐 나방이라든지 모기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그것들을 다 퇴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말씀하세요. 네, 태스크 좁히고 데이터 일관성 높이면 학습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직접 한번 증명을 해봤다 이렇게 하면 저 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헤매고 있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궁금해요. 다들 고민하시는 게 데이터는 얼마나 모아야 되지? 학습은 맞아. 얼마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어쨌든 정보를 네. 저희가 알면 좋으니까 에피소드는 한 10개 정도 10개? 네 전선생 딱 밟고 그냥 바로 하는 정도인데 스몰 VLA는 데이터 얼마나 필요하고 학습 얼마나 해야 될까 하면 10개의 1000스텝은 안 된다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뭐 요거라도 저희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등은 싱그립과 형님들입니다. 우선 싱글 팀을 저희가 1등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데모가 일단 압도적으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도 액트 모델로 하셨는데 액트 모델은 싱글 태스크 하나의 일만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색깔을 보여주고 그 색깔을 인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거 멀티태스킹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성공률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커스텀으로 만들어 오신 패럴렐 와이드 그립 그리고 자체 제작한 카메라 그런 것들이 영향을 충분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50에피소드 뭐 60K 스텝만에 완벽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간 게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해커톤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게 이제 스몰 VLA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걸 얼마나 스몰 VLA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궁금했을 텐데 르보티카 팀에서 그걸 시도를 했었죠. 인스트럭션 팔로잉,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볼을 집어라 라고 하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봤고요. 다만 공을 완벽하게 집지 못했을 뿐 그 위치에 그 공을 집으려 하고 놓는 것까지 시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하는 거는 확실하다,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거는 쌤쌤 팀의
로봇.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일단 로봇이 너무 안정적이었고 그런 자체 제작한 축수도 다른 로봇을 르로봇 플랫폼에서 동작시킬 수 있었다는 거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스팀이랑 부채팀 이제 다 글로벌에서 수상을 했는데 조립부터 와서 하셨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까지 다 30시간 안에 도달하신 거가 너무 다 좋았고요. 특히 부채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로 현장이 더웠어요. 우리가 가진 직면한 문제를 바로 로봇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600만 원 상당해.